자, 보도록 하자. 8단원이에요. 수나라, 당나라 보도록 하자. 수나라, 당나라를 보도록 할게요. 위진남북도 시대다. 삼국시대예요. 진나라고요. 5호 16국이고요. 남북조 시대가 와요. 보자. 자료 1번을 먼저 보도록 하자. 삼국시대예요. 후한이 있죠. 후한. 후한. 삼국시대. 우리 삼국지 알지? 위초고 나라요. 220부터 있었던 거고요. 이 진나라는 진시황제 그 진자가 아니죠. 다른 진이에요. 그 다음에 5호 16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동진, 북조라고 그래요. 요게 계열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진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다른 진짜를 써요. 그죠? 그래서 요세 개, 여기를 북조 남조라고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대충. 그죠? 중국은 후한 몰락후에 위촉으로 분열되었고요. 이를 진이 통일하였어요.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하였어요. 보면 65년부터니까 거의 뭐 50년? 그지? 50년. 이 틈을 타 여러 북방민족이 화베이 지방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한족은 남쪽으로 이주했어요. 동진을 세웠어요. 이후 화베이 지방은 선비족이 세운, 그죠? 북위가 통일을 하여 남쪽에서는 한족 국가들이 세워져서 남북조, 여기는 한족이고 여기는 뭐야?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그죠?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다 보면 될 거예요. 이걸로 볼까요? 한번 만화로 한번 볼게요. 똑같죠? 여기를 뭐 남북 5호 16국 시대라고도 해요. 여기는 남조 북조 있으니까 남북조 시대. 5호 16국 시대에는 흉노, 선비, 갈족, 저족, 강족 다섯 개의 유목민족이에요. 황하강 중하류 지역에 들어왔어요. 원래 그 북쪽에서 살던 애들인데, 그지? 황하강 중하류 지역까지 들어와요. 이게 황하강이죠, 그죠? 황하강 중하류면 뚝 잘라서 여기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그지? 여기까지 들어왔다라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지? 맞죠? 원래 저 위, 여기서 놀던 애들인데, 여기서 놀던 애들인데, 그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야. 16개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저 16개의 나라를 세우면서 분열을, 그러니까 5개의 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5호 16개, 이 5개라서 5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결국 선비족 출신의 부귀에 의해서 통일이 돼요. 여기에서 선비족이 세운 부귀에 의해서 통일이 돼요. 한편 진은 강남으로 쫓아 진나라였잖아, 그지? 얘네들은 원래 여기 계속 살고 있던 애들이야. 얘네가 윗동네에서 갑자기 내려온 애들이고, 그래서 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 진짜 계속 돌아가잖아, 그지? 송제 양 진의 한족 국가가 차례로 들어와요. 강남 지방이. 이를 남조라고 해요. 그럼 북위와 그 이를 이은 동위, 서위, 북제, 북주의 유목민족 국가를 북조라고 그래요. 남조, 북조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유목민족하고 한족이 중국 땅을 절반씩 차지하고 있던 때를 남북조 시대라고 그래. 남조랑 북조가 있던 시대를, 그죠? 강남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족은 원래 황하강 유역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강남 지방, 양쯔강, 이남 지역은 거의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농경 기술이 뛰어난 한족이 유목민족에게 우리 북이 북쪽
북조는 그들이 다 유목민족이잖아요. 그죠? 얘네들한테 쫓겨와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내려와요. 강남의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들은 호수에다가 제방을 쌓고 경작지를 만들고 평지뿐만 아니라 구석진 산간지대까지 농경지로 바꿨대요. 저수지와 물길도 만들고 소를 농사에 우겸이죠. 이용하기도 했어요. 결과 강남의 농업 생산력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돼요. 지금 얘네가 원래는 황하강에서 살다가 그지? 황하강에서 살다가 그 밑에 있는 그죠? 창장강이죠? 양쯔강이죠? 요 양쯔강은 이 난징, 이 상하이 쪽으로 가는 여기를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강남, 그죠? 강남 지방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이쪽에 있다가 유목민족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 이쪽만 해도 옛날에는 완전히 사람도 안 살고 정글이었나 보지, 뭐 한마디로, 그지? 이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계속. 그래서 남북조 시대를 봤어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 보도록 할게요. 국품 중정제를 실시합니다. 호족이 중앙관직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를 형성하죠. 호족이 중앙관직을 독점한다라는 게 뭐냐? 호족들이 서로 관리를 추천해요. 중앙관직을 독점해요. 먼저 얘가 먼저 관직을 해. 그리고 지 친구 불러. 또지 자식도 부르고 해서 결국 나중에 보면 지네들이 다 독점하게 되겠죠? 그죠? 누가? 호족들이. 그죠? 그래서 호족이 문벌 귀족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국품 중정제 볼까요?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뭐가? 중정관이 향촌의 여론을 듣고, 아무튼 등급을 매겨 인재를 추천하면 중앙정부가, 무슨, 뭐, 한마디로 뭐예요? 중정관이라는 사람이 추천하면 뭐예요? 관리로 만들어준다라는 거네요. 결론은. 맞죠? 추천제도네요, 한마디로. 중정관은 누가 있겠어? 호족이 하고, 그지? 결국은 문벌 귀족 사회가 됐다라는 거야. 추천제도예요, 추천. 북위 볼게요. 북위는 유목민족이라고 그랬죠? 그죠? 유목민족이라고 그랬어요. 한족의 제도. 한족은 그래도, 글씨도 써가면서 농경 기술도 좋고, 문명이 발달한 애들이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한족의 뭐를 받아들어? 제도랑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족과 유목민족의 문화를 융합합니다. 문물도 수용하고, 제도와 문물도 받아들이고, 또 같이 살라고, 문화를 융합했네요. 누가? 북이가. 균전제도 실시합니다. 균전제랑 북이를 한번 보도록 하자. 북이의 정체. 북위는 호족과 한족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족을 뭐예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효문제는 선비족 복장과 효문제는 어디 사람이겠어? 유목민족인 선비족이겠지, 맞아? 지금 선비족이 한족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야, 상황은. 그죠? 그렇지만 자기네 복장하고 언어까지 금지해요. 중국식 성이 뭐야? 한족 거겠지, 그지? 한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실시했어요. 왜? 한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족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잖아. 너무 강압적으로, 그죠? 그
식민지 사람들을 다스리면요, 그 나라 오래 못 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썼다. 균전제를 보도록 하자. 국가가 일정 면적의 토지를 농민한테 줘. 토지를 농민에게 줘. 좋네. 야, 내가 왕인데 니네 농민들한테 내가 땅을 줬어. 그럼 너네는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나? 세금 많이 내야지. 땅도 줬는데. 그지? 맞아? 많이 줘야지. 그럼 나는 세금 걷고 좋지? 맞지? 왕은 좋은 거야. 이걸 만약에 귀족들이 그 짓을 하면은 귀족만 좋은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나는 불안하고. 균전제 좋지요? 좋은 거요. 남조는 한족의 선진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강남 지방을, 뭐 지들이 농업 잘 짓던 애들이니까 강남 지방을 개발합니다. 어떻게 돼?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경제도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지? 문화 볼게요. 불교는 후한 때 들어왔어요.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불교가 발전했어요. 두낭석굴, 윙강석굴, 룽먼석굴, 석굴 사원이야 다. 응? 석굴이 있는 사원을 만들었어. 언제? 위진남북조 시대. 그지? 위진남북 시대. 불경을 그죠? 한자로 번역했어요. 이게 얘네 중국 게 아니잖아, 불교가. 고구려와 백제에도 전파해 줬어요. 누가? 위진남북조에서. 그치? 맞죠?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아니야. 신라는 고구려 백제한테 받았어. 알았지? 사상은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청담 사상, 도가 사상이 유행했어요. 도가 사상은 뭐예요? 노장 사상.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불로장생도 추구합니다. 사상은 청담 사상, 도가 사상이에요. 자, 노장 사상은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요. 불로장생 이런 거 추구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거죠.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거죠. 도교 볼게요. 민간 신앙하고 도가 사상이 위에서 얘기한 이런 게 합해져서 도교가 된 거예요. 이제 요거는 사상이지 이런 교가 아니잖아. 그 종교가 아니었잖아. 그지? 종교화된 거예요. 교단을 조직하고요, 도교로 발전하게 돼요. 도교의 불로장생술이 의학, 약학이 발달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자, 화려한 귀족 문화예요. 아, 위진남북조건 화려한 귀족 문화거나 도현명의 시가 유명하고요, 왕희지의 서예가 유명하고요, 고계지의 그림이 유명합니다. 우린 뭐를 외워야 돼? 도현명, 왕희지, 고계지는 어느 시대 사람이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거다. 석굴에 새긴 불신 볼게요.
북조 시대에는 불교가 발달해서 많은 석굴 사원이 지어졌어요. 석굴 사원은 석굴에 불상을 모시고 그 주변 벽을 장식한 거예요. 중국의 석굴 사원 중 가장 큰 것은 산시성에 있는 다툰 근교에 있는 윙강 석굴이에요. 동석 길이가 1km예요. 100여 개의 굴이 있어요. 1만 개의 불상이 있어요. 인도의 영향을 받은 거래요. 그러면 우리 안 찾아볼 수가 없지? 윈강 석굴 보고. 불교는 언제 전래된 거라고? 후한 때 들어온 거야. 이때 번역을 한 거야. 위진남북조 시대 때 번역은. 윈강. 100여 개의 석굴이 있다라 그랬지? 그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뭐라고? 윈강 석굴이다. 이 100여 개의 굴이 있는 거예요. 저게 제일 유명한 그건가 보네. 자, 요번에는 뭐가 룽먼. 맞니? 뭐가 룽먼 석굴에 어떤 게 제일 유명한 걸까? 쟨가? 이 그림 같은데? 이 모양? 큰 바위 아래? 이게 이건가? 좀 틀리죠? 그죠? 이것은 이 뭐라고? 이것은 룽먼 석굴이에요. 그리고 얘인가? 저거 같은데. 이게 낫죠? 이게 뭐라고? 룸먼. 그 다음에 하나 또뭐 있지? 뭐였어? 둔황? 둔황 석굴.
참 좋은 세상이야. 손가락 몇 개만 누르면 다 돼. 앞만 봐도 얘가 메인인 것 같지? 봄은 제일 많이 나온 거지? 얘도 좀 그렇고. 누워 있는 거랑 얘가 갑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갑이에요. 이것이 바로 막고글. 막고글의 상징. 두낭석굴. 누워있는 거. 못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미안해. 이것은 뭐 둔황석굴이에요. 둔황석굴. 지도가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지도에 딱 포인트가 찍혀 있는 거 없나? 있어요. 이것이 대충 릉먼, 여기가 윈강, 여기가 둔황이 되겠네요. 참 찾기는 힘들지만, 그죠? 강이, 여기가 양쯔강, 이거 황하강, 그죠? 이건 완전 위쪽이잖아요, 그죠? 민강, 룽먼, 둔황 되겠어요. 그죠? 우리 저번에 배웠죠? 불교의 발생, 여기에서 된 거예요. 그죠? 기원전 6세기에. 이게 쿠샨왕조로 해서 들어오고요. 그죠? 뭐예요? 대승불교, 상자부 불교. 그죠? 대승불교. 대승불교 우리나라 들어오고. 상자부 불교도 조금 들어오다 말고, 그지? 중국은 뭐예요? 저렇게 들어왔어요. 티베트 불교도 있죠. 한번 읽어볼까? 인도에서 성립된 불교는 점차 여러 분파로 나눠졌어요. 마우리야 왕조의 아소카 왕 시기에는 개인의 해탈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가 발달했고요. 마우리야 이후 1세기 무렵에 쿠샨왕교 카니슈카 왕 시대에는 부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대중구제를 강조하는 움직임. 스스로를 대승, 큰 수레라고 부르고 상자부불교를 소승이라고 불교요. 상자부불교를 소승, 대승. 그지? 구분이 쉽죠? 그죠? 소승, 대승. 우리는 대승불교. 알았죠? 소승이 상자부 알았죠?
도현명의 시 한번 감상할게요. 방학이니까. 귀걸이사라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역사책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거니 얼마나 잘 써진 거겠어요. 그죠? 남북조 시대예요. 그죠? 유진남북조 시대. 한번 볼게요. 돌아가리 전원이 장차 황폐해 직언을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제껏 스스로 마음의 노력을 다했는데 어찌 근심하며 홀로 슬퍼하리요. 이미 가버린 일은 돌이킬 수 없고 앞으로의 일은 쫓을 수 있음을 깨달았네. 실로 진창길에 멀리 헤매지 않았으니 지금이 옳고 지난 날이 그름을 알겠다. 배는 흔들리며 가볍게 나아가고 바람은 불어와 옷을 나붓기네. 나그네에게 앞길을 물어보고 새벽이 벌써 어둑한 저녁이 되었음을 하나노라. 이내 대문을 보고 기뻐서 뛰어간다. 어린 종은 기쁘게 맞이하고 어린아이는 문 뒤에 서 있다. 새갈래 길은 황량하나 소나무와 국화는 기품이 있다. 어린애 이끌고 방에 들어가니 술이 동이에 가득 있네. 술병 들어 잔에 술을 따르고 정원의 나뭇가지를 보니 참으로 기쁘네. 남쪽 창에 기대어 노니 무릎을 들일 만한 방이지만 편안함을 알겠다. 정원에서 날마다 거늘며 논일고 문이야 있지만 항상 닫혀있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논일다 쉬고 때때로 머리 들어 먼 곳을 바라본다. 구름이 무심히 그지? 산봉우리에서 나오고 새는 날개에 지쳐 돌아갈 줄을 안다. 경치는 점점 어둠에 묻히려 하는데 고성을 어루만지며 머뭇거리며 서성인다. 길어요. 도현명의 귀걸이사를 봤어요. 알겠죠? 이거 아까도 있었지만 서예하시는 분은요, 이거 한 번씩 다 써요. 어마어마하지? 그지? 예를 들면 요건 약간 흘렸었잖아요. 그지? 써 이자를 이딴 식으로 썼죠. 그죠? 만자를 이렇게 썼어요. 요거는 행서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비슷한 게 왕이지가 이렇게 비슷하게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왕이지 거를 많이 따라합니다. 이것도 약간 흘린 거예요. 이거랑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쵸? 이것도 이게 문자예요, 이거. 문자 알죠? 많이 축약이 됐어요. 점두 개로. 원래 문자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저기에서는 어떻게 썼어요? 그냥 이렇게 쓰고요. 문자예요. 끝. 이것도 점이에요. 점을 쓰고 여기가 이어진 걸 뿐이야. 아. 그죠? 점 보여요? 점? 점 보여요? 어떻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쓰고 점 하나 찍고 여기 점 하나 찍고 내린 거예요. 근데 점이 아름답게 이어져서 행서화 돼서 그런 거지. 문자예요. 알겠죠? 이것은 바로 왕이지의 이 행서, 왕이지가 행서를 많이 잘 썼어요. 근데 왕이지는 행서만 잘쓴게 아니에요. 해서도 잘 쓰고, 초서도 잘 쓰고, 예서도 잘 쓰고, 다잘 썼어요. 고개지의 그림 잠깐 보도록 하죠. 얼마나 유명한. 이것은 바로 고개지 거야.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 시대는 언제요? 대충. 연도가 안 나왔어.
뭐한몇 년도야? 400년도죠, 그죠? 맞아. 때 이렇게 쓴 거야. 여사잠도라는 거예요, 여사잠도. 서진의 장화가 지은 여사잠이라는 교훈서를 거기 교훈서에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래요. 응? 여사잠이라는 교훈을 남기는 그지 이솝우화처럼 그지 교훈을 남기는 건데 그 중에 일부를 그린 거래요. 누가? 고계지가. 알았죠? 근데 얼마나 잘 그렸으면 그럴까? 이게 지금 몇년된 거야? 2000년 된 그림이야? 최근에 그린 거면 그지 말을 안 하는데 그지 약 200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왜 찍지? 이거 고계지 도장일까? 아니야. 홍길동 이거 내 그림찜. 내 그림찜이에요. 그죠? 저만한 낙과는요, 도장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맞지?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도현명의 귀걸이사 여기 쓰세요. 귀걸이사 봤어요. 고계지의 그림도 봤고요. 왕이지 한번 보죠. 왕이지 하면 왕이지의 난정서 유명해요. 참. 학교 과제로 왕이지 난정서를 100개 오르는데 난정서 연구. 9,000원. 팔아요, 저렇게. 저걸로 공부, 저기 글씨 연습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형태로 남아 있어요. 응? 이런 형태로 남아 있어요. 비석에 왕이지가 쓴 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훌륭한 석공이, 그지? 비석에다 새깁니다. 그대로 새깁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응? 아주 기가 막히게 새겨요. 그거를 탁본에 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지? 그거를, 복사해서 지금 아까처럼 9,000원에 팔고 있지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걸 복사기가 없었으니 직접 탁본을 해와야 되겠지? 맞죠? 직접 탁본을 해와야 돼요. 이런 거. 아마 여기에 진본도 있을 거예요. 어? 많이 남아있어, 이 사람의 글씨는. 다 어마어마, 다 국보급이야. 국보가 넘지, 이렇게 나와있으면. 역사책에, 한국 역사책에 이렇게 나와있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늘날에 또 어마어마하게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모르는 이런 세계가 있어요. 이런, 그죠? 이런 것도 그림의 세계, 그지? 시의 세계, 서예의 세계, 그지? 여러 분야가 있어요. 나중에 뭘 하게 될지 몰라요. 자, 수당의 중국 통일을 볼게요. 우리 일단은 이제 위진남북도가 끝나나 보네요. 위진남북조가 망하는 건잘안 나와. 수위의 중국 통일 볼게요. 589년이에요. 자, 수 문제겠죠? 문제는 중앙 집권화 정책을 써요. 그러면 토지제도, 군사제도를 정비합니다. 균전제는 아까 들었죠? 그죠? 나라에서 나눠주는 거야. 과거제를 처음 실시했대요. 누가? 수나라 때. 과거제가 처음 실시된 거야. 학과 시험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예요. 귀족들에 의한 관직 독점을 방지해요. 아까 구품 중정제에서는 완전히 지들끼리 다 해먹었잖아.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왜 왕권 강화하고자 실시한가? 왕권을 강화하고자 왕말 잘 들으는 애를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지? 어? 실력 있는 애로, 똘똘한 애로 왕말 잘 들은 애를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화베이와 강남 지방을 연결합니다. 중국의 큰 강들이 대부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남북 간의 물자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인위적으로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북 간 물자 유통이 활발하고 중앙 집권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대운하 볼게요. 황허강 밑에 있는 창장강이 뭐야? 양쯔강이죠? 맞아요? 이거를 연결합니다. 수대 때, 지금 현재의 운하를 볼 필요는 없고요. 수대 때 황하강하고 이거 연결한 것도 대단한데, 그지? 맞아? 요 파란 거. 근데 이 황하강하고 이 양쯔강을 갖다가 이었어요. 그지? 이걸 이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빨간 게 남아 있나 봐. 그지? 빨간 게 남아 있나 봐. 대단하죠? 큰 강을 인위적으로. 야, 우리나라 오늘날도 4대 강을 다 이은다고 그랬었잖아, 이명박이. 이명박 대통령이. 못 이었잖아. 못 이었잖아, 문제는. 문제는 못 이었어. 근데 이게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이었어요. 이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에서 여기도 있고 이만큼도 이었다라는 거지, 그지? 얼마네? 아까 그두개그 금형 우리나라 여기서부터 여기도 더 길지? 대단하죠? 아, 여기서부터 이었잖아, 여기 베이징부터, 그지? 베이징이잖아, 여기가 베이징, 그지? 베이징부터. 생으로 이었네. 아니 그냥 여기 이런 거 강도 없는데 막 팠네. 그지? 중국의 큰 강들은 인위적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문제 때 일부가 개통되고 양제 때 완성이 됐어요. 이때 시작해서 뭐라고? 이때 완성이 됐어요. 이때부터 판 거래요. 멸망, 운하 건설 등 토목공사의 잦은 노동력 동원으로 망했어요. 저걸 파도 문제예요. 그죠? 망해요. 너무 그렇게 국가 예산이나, 그지? 너무 무리해서 뭐를 하면 안 돼. 항상. 알았지? 교훈이에요. 무리해서 파면 안 돼요. 고구려 원정 실패했어요. 후세, 1500년 후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참잘 이용해요. 우리 중국 대단해, 이런 것도 파고 이랬지만, 결국, 그 나라는 망했어요. 그냥 그 나라는 망했어요. 멸망 당합니다. 만화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은 불금이니까, 일찍.
수의 문제 양견은 이름이 양견인가 보지. 문제가 그지. 북조의 마지막 왕조였던 북주의 장군 겸 외척이었대. 장군이었대. 외척이었대. 외척은 왕의 외가 식구라는 뜻이래요. 그는 정제가 7세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그죠? 북조의 마지막 왕. 왕의 외할아버지였어요.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했다. 곧 어린 외손자의 황제 자리를 빼앗고 수를 세웠대요. 외할아버지였구나. 그치? 589년 남조의 마지막 왕조였던 진을 멸망시켜요. 여기는 뭐 어디였어요? 북조잖아요, 그죠? 어? 남조를 멸망시키고 남북조를 통일한 거야. 문제가 알았지? 문제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양제는 강남지방의 풍부한 물자를 북쪽에 있는 수도로 실어오기 위해 운하를 건설했어요. 공사한 지 6년 만에 대운하가 완성됐어요. 양쭈강에서 황하강까지 총 길이 1500km 대공사. 경제 중심지 여기 항저우부터, 그죠? 여기 군사 중심지의 베이징까지. 장안은, 요거는 수로가 원래 강 따라서 가는 거니까 장안까지 수도, 그지? 여기까지 가는 거.